한반도의 면적 20만 847제곱킬로미터, 남한의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, 북한의 면적 12만 제곱킬로미터, 남한과 북한의 면적이 합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한반도는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, 동북아 지역 경제권의 중심국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.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. 통일이 되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가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세계 1위가 된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5000년간 견뎌낸 한반도의 민족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. 한반도의 무지갯빛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해야 합니다.